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 네. 진짜 암호화폐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예. 암호화폐에 대한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신지. 암호화폐는 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아침마다 시황을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중에서 딱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려요.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태동 같은 거는 암호화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중간중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가 좀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시장이 작기 때문에 아 쟤들끼리 노는 시장인가 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시장처럼 우리가 리니지 집행검이 뭐 몇천만 원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를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조금 세상이 변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돼가지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넥슨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기업들 심지어는 SK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SK 스퀘어라는 것이 SK 텔레콤에 분할되면서 SK 자체 코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일정이 좀 연기가 되긴 했지만 국내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코인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뭐 이더리움을 통해서 NFT 거래를 하고 하면서 이더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막 이렇게 5배, 10배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면서 이쪽이 하나의 자산시장 군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는 시가총액이라는 걸 평가를 하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의 10분의 1 수준까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갔었거든요. 6만 달러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도 제도권에서도 그리고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도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도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6만 달러에서 지금 2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6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침 라이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자산군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뷰가 너무 긍정적이고 그리고는 이거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등락이 나스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고 이 어떻게 보면은 커플링이 된다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얘가 규제 안으로 포함되기 시작했고 이게 하나의 자산으로서 자산 시장 안에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좀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전해드렸는데 조금은 안 좋은 이벤트가 좀 터졌죠. 안 좋은 이벤트라고 하면 루나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사고를 친 거죠. 그게 4만 달러라고 했던 그 4만 달러에서 여기서 하락이 멈췄다라는 믿음이 상당히 강했어요. 글로벌에서 강하다가 그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빠진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달러를 버텨냈는데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달러를 버텨내면서 아 비트코인이 정말 대단한 방어력 대단한 어떻게 보면 주목도를 갖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루나 사태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4만 달러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거의 25%를 내려 꽂았죠. 그러고 난 뒤에 또 긴축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는 2만 달러까지 밀렸어요.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에 다른 뭔가 이렇게 사태들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새벽에도 뉴스를 확인을 했는데 거래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거래소가 출금 정지라는 일시적으로 출금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뱅크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올렸던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루나도 마찬가지고 신뢰를 좀 무너뜨린 행동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돈을 빼가는 현상들이 좀 강하게 발생을 하니까 자산 시장 자체 규모 자체가 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는 데다가 영향을 받고 2만 달러까지 무너진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냐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저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냐라고 질문 주시면은 언젠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더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뭐 차트상으로 보든 아니면은 월스트리트도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나 아니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차트상 매매 고점 대비 한 70% 정도 빠져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 봤을 때 비트코인 여기서 더 빠지면은 정말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겠고 다음에 또 이게 자산시장에 이렇게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가상자산이라는 혹은 우리가 뭐 NFT도 그렇고 앞으로 VR, AR,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또 떠돌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번 주목받는 시대는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침마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2만 달러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2만 달러라는 지지선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열리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그러면서 요렇게 올라오던 친구가 폭발적으로 뜬 라인이 2만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12,000, 15,000, 2만까지는 천천히 올라왔어요. 주식보다도 느리게 올라오다가 폭발하듯이 올라간 라인이 2만 달러였고 그 2만 달러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2017년도 연말? 2017년도 고점 그때가 19,500달러였어요. 그거를 뚫는 순간 날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트 매매 관점에서도 전고점을 뚫었다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날아갔던 그 라인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코로나 저점 때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제가 기억하기로 5천 몇백 달러였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 이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만 달러, 12,0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만 달러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게 진짜 만 달러가 바닥이냐? 아니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저점이 올라왔느냐? 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올라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많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 코인을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곳들이 지금 얽혀있고 설켜있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편입이 됐습니다. 거미줄처럼 엮여있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은 자산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네요. 예, 진짜 그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계속 본인 포트의 5% 정도는 가상자산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반토막이 나더라도 포트의 마이너스 2.5%지만 이거를 나중에 10배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5%가 50%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자산이지 않나 라는 말씀은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액으로 장기 투자 요거 두 가지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많이 힘든 장이고 많이 힘들 겁니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기회인 것도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이 이게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V자 반등은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V자 반등은 어렵지만 조금만 이게 2020년 3월이 아니고 조금만 더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은 2019년도에 이제 한일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본이 뭐 화이트리스트를 지정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지수 기준으로 주봉으로 내려 꽂아 가지고 야, 이거 전저점 깬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퍼센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뚫고 내려왔던 그렇게 하락했던 그 지수가 V자 반등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걸렸겠네요. 4개월 정도 걸리면서 올라오고 그럼 오히려 전고점 뚫고 올라갔어요. 물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박스권에 있었을 때고 오히려 실적 기대감도 있고 반도체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으면서 조금 더 뚫고 올라간 건 있지만 결국 회복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회귀라는 얘기를 많은 투자자들, 많은 전문가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평균 기준에서 과매도 구간이 맞아요. 지표를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과매도 구간은 맞지만 아직까지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바로 V자 반등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좀 마치시고 또 오히려 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 진짜 하락이 길었는데 이 하락에 이렇게 긴 시간 가운데 테이버님이 오늘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투자의 많은 부분을 공개해 주셔가지고 네. 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뭐 상승장, 하락장 그리고 주식들을 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피의 저자이신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